그리고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읽었을 때 한 번에 읽어지는지 아니면 한 번에 특정 위치에 데이터가 그 내 자료가 한 번에 잘 쓰여지는지 얼마만큼 리트라이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드라이브가 어떤 성능상 정상적인 성능보다 조금 떨어지는 성능들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워닝 메시지로 띄우고 이제 드라이브를 교체를 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을 하기 전에 이제 교체하실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장치 안쪽에서 움직이는 어떤 기계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복구 옵션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이제 시게이트에 데이터 복구 요청을 해주시면 데이터 복구를 해드리게 되는 거죠. 예. 그 뒤에 이제 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내용들은 또 이제 별도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 INF 헬스 매니지먼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구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시놀로지의 DSM에서 드라이브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그 늑대 아이콘 형태로 아이언울프 드라이브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늑대 아이콘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드라이브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상태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 기록을 보게 되면 하드디스크가 테스트가 되었던 기록 히스토리들을 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뭐 이제 경쟁사하고 크게 뭐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좀 보긴 어렵습니다. 저 아이폰 외에는. 하지만 이 IHM에서 드라이브를 판단을 하는 기준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IHM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되죠. 그 뭐 HD 툰이나 뭐 여러 가지 툴로 그 하드디스크의 스마트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대략 10개에서 20개 정도 항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항목들만 사실 하드디스크의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아이언 헬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0여 개의 사용자가 볼 수 없는 관리 항목들을 하드디스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항목들을 모두 다 활용을 해서 하드디스크의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시게이트의 엔지니어로서 그 하드디스크를 보게 되면 하드디스크의 그 헤드가 날고 있는 높이의 변화까지 사실 트래킹을 하거든요. 하드디스크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이전 한 300시간 내지는 뭐 한 1000시간 정도,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정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고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한 항목들을 모두 다 이용을 해서 이 하드디스크의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시놀로지 나스에서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보여지는 에러 코드와 그 각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복구 옵션은 뭐 이제 구매와 관련된 뭐 구매 옵션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프로에서 아이오닉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기간이 있지만 일반 아이오닉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옵션을 제공을 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복구와 여기까지 아이언울프 헬스 매니지먼트의 뭐 이제 구조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영상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환경에서는 뭐 일어날 수 없는 뭐 그러한 뭐 하드디스크가 손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겠지만, NAS 환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하드디스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왜 이제 데이터 복구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사실 뭐 이제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했었던 뭐 전 세계 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데이터 손실을 경험을 하셨을 거고,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어떤 하드디스크의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 손실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백업을 하거나 뭐 하신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개인 사용자들에 대해서 뭐 서베이 진행을 한 거여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데이터 꼭 백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복구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활용을 데이터 복구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활용을 하심으로써 굉장히 안심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뭐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1테라 하드디스크 뭐 데이터 복구 서비스 뭐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복구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한 30만원 정도? 30만원 그 이상이 소요가 될 텐데요. 사실 그 데이터 복구 서비스 자체가 뭐 드라이브 한 대당 뭐 대략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사실 그 데이터 복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데이터 복구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시게이트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그 콜센터에서 알려주는 그 국내 어떤 특정 장소로 하드디스크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시게이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이터 복구 데이터 리커버리 맵으로 네덜란드나 뭐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쪽으로 그 UPS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내지게 되고, 이제 뭐 그 데이터 복구 이후에 그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담아서 이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복구가 완료가 되면 메일을 뭐 이제 그 각각의 과정들은 다 이제 메일을 통해서 진행 상황들이 전달이 되고요. 데이터 복구가 완료가 되면 그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는 메일에서 메일에 그
클라우드 링크를 들여서 거기에다가 또 데이터를 올려놓고요. 사실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드리는 그 드라이브 마저도 사실은 뭐 운송 과정에서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또 다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NAS 환경에서 이 데이터 레스큐 옵션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냐, 그리고 내가 뭐 4개 이상의 베이에서 한 대만 레스큐 옵션이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를 쓰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큐 옵션이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가 이 다섯 개 중에 요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요 NAS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복구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처럼 다섯 개 중에 그 레스큐 서비스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드라이브에 대해서 다른 드라이브에서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데이터 복구 서비스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면 모든 드라이브에 다 옵션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2년과 3년 옵션을 가지고 데이터 복구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드라이브를 구매를 하실 때 이 옵션을 추가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미 드라이브를 구매를 하셨는데 데이터 복구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시게이트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서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시놀로지와 시놀로지 시스템에서 이제 저희 아이온프 나스 드라이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협업을 통해서 IHM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이상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